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에 대해서 늘 우리가 듣게 되는가, 보게 되는가, 그리고 말하게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송선유 전도사님 동영상을 한 3번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심령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간절하게,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심장을 구하게 되는, 그리고 저 자신도 모르게 그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영혼들, 영혼들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지는, 예, 그런 그 변화, 또 새롭게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그것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어떤 진리를 듣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늘 들을 수 있다는 거, 접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축복이구나. 예, 이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요. 참 저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상이었지만 오늘의 강사가 되어주신 전도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연휴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왜 미리 나왔을까요? 뭔가 짐작이 되시죠? 오늘 설교는 다른 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조금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혼자 다 하시게 하면 좀 죄송한 것 같아서. 정말 사회 보는 거 저한테는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은데요. 진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435에 처음 오신 분들 오전 시간에도 꽤 계셨어요. 처음 오신 분, 이 435에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높이 한번 들어주시고요. 예, 한번 일어나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주변의 분들 특별히 좀 인사 좀 건네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가 먼저 찬양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진성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표 받으신 대로 나중에 또 개인 예언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에 이전하고 다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정말 이전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면서 여러분이 변화되실 거예요. 새롭게 되실 것입니다. 예,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이제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찬양과 경배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찬양과 경배의 영 가운데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는 아름다운 찬양팀으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더
간절함으로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을 올려드리세요.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알지 못해 세상 어디 가도 그 사랑은 주를 향한 나의 맘 주를 향한 나의 맘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어 누구도 뺏지 못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을 주신 것, 신부의 자격을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을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면서 이 놀라운 은총을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늘 이곳에 심장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심장 안에 들어있는 그 눈물과 사랑을 가지고 이곳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고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전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이곳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심령으로 계속 고백할 때 여러분이 더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으로, 그 사랑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자유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해방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외치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곳에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 경배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이 날이 되도록,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 아버지를 부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대하시죠? 예, 우리 진성욱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임재하고 계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사랑으로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돌보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대면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인데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고 관심 있는 일을 추구하며 삽니다. 또 가장 관심을 두는 일이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고 재정을 쓰고 열정을 내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은 겨울철이 아니지만 겨울철이 되면 일어나는 어떤 도로의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키장, 유명한 스키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마다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에 대란이 일어납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바로 집에서 준비해서 스키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주 6일, 요즘에 5일이라는 데가 많지만 6일 일할 때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사실인데요. 어떤 스키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6일 동안 토요일까지 일하고 이제는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는데 집에서 직장 갈 때 이미 스키 장비를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장비를 챙겨가지고 직장이 끝나자마자 2시간, 1시간 반, 3시간 차를 몰고 가서 스키를 찹니다. 밤새 야간 스키를 탑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저녁으로 타요. 심지어는 새벽까지 타고 직장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직장으로 바로 출근하는 그렇게 겨울 동안 계속 뺑뺑 도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TV에서 뉴스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스키 타는 것이 좋으니까 자신에게 가치가 있으니까 한 주간 힘든 일 쉬어야 되는 그때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쏟아부어가면서 열정을 가지고 스키를 타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 또 내용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고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을 향해서 자신의 귀한 시간과 재정을 쓰고 또 다른 일들을 희생하면서 그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열정을 다해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찾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재정 또 다른 일들을 희생해 가면서 우선순위에 어떤 일을 두며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쏟습니까?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불꽃같이 삶을 내어준 바울이 있어요.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거와 함께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이것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14에서 16절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어디에 마음이 흐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것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그쪽으로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시기한 모함을 받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베스도와 그 당시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부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중요한 신문을 받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혜롭게 얘기해서 풀려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불타는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 2절만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의 마음에 이것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멈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이 불타는 마음, 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 도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권능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나서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 부탁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너희가 기도하라. 예수님 마음에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관심을 두는 곳을 향해서 그 인생이 흐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예수님과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가치 있고 시급하고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중심이 끌리는, 우리의 삶을 끄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전도에 힘써야 됩니까?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전도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중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중사랑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도 해요. 믿는 자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키며 알 뿐만 아니라 실제 실천하며 사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9장에 나온 것처럼,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 에베소서 5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 주님을 닮는 자가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삶의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4장 43절 보면 십자가의 대속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러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내 사명이 이것이고 내 심장에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핵심 대위임 명령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잘 아실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예수님의 삶을 이끌었던, 십자가로 이끌었던, 영혼들을 구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 심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고 닮아가는 것과 함께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에게는 돈과 물질과 집 등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과 같이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는 어떤 것이 보물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 비유에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천하보다 실제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물이에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시각에는 실제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게 실제 하나님의 시각이고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물로 생각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보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영혼 한 사람을 구하는 것 중요한 것처럼 한 사람을 실족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끔찍한 아주 무서운 일이다. 그걸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보셨습니까? 예전에 저는 신문의 한 기사를 읽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 4년 전에 신문 기사였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살 때 놀이터 갔다가 사라진 아이 35년 만에.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35년 동안 잃어버렸던, 6살 때 잃어버렸던 용덕이라는 아이를, 이제 어른이 됐죠. 35년 지났으니까. 35년 만에 부부가 극적으로 찾은 그 기사가 신문에 또 TV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아들을 향한 부부의 애틋한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조카랑 놀게 했는데 이 6살짜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3년 동안 이 두 부부가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당시 11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6살짜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웃의 11살짜리 딸을 맡기고 생업도 포기하고 25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있는 고아원이랑 고아원들은 다 갔습니다. 수천 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반상회 회부에도 넣어보고 경찰청에도 알려보고 각종 시설, 전국 산골, 제주도 곳곳까지 다 늦었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찾아다니고 3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자녀를, 잃어버린 자녀를 잊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삼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크고 깊고 높은 것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릴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는 그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타까운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여러 차례 듣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싶다. 나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알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실제로 보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을 실천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방편이 복음을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전도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들, 중요한 것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도움도 줄 수 있고 재정도 빌려줄 수 있고 시간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의, 평강의, 참 행복과 만족의,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보면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을 일으키는 것, 이 일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좋은 이웃입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니까? 좋은 이웃, 좋은 친구는 그냥 좋을 때 놀아주는 것,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웃과 친구를 자신같이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빛 가운데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난 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럴싸해 보여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끈떨어진 연처럼 헤매다가 추락하는 것, 그것이 인생임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이 이웃과 친구를 정말 내 자신처럼 아낀다면 우린 전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전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전도하되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실제로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여름 휴가지를 전해주는 것처럼,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전에 어디를 갔는데 너무 좋았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 또 좋은 맛집을 전해주는 것 같지. 내가 어디서 먹을 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꼭 가보십시오. 추천해주는 정도로. 그러나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한다면 거기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처해 있는 실상이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구멍난 낙하산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언덕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낙하산이 구멍이 나인지도 모르고 지금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친척들과 이웃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맛집 추천하듯이, 좋은 관광지 추천하듯이 그 정도에서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쫓아가서 붙잡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애원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경고를 알리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진짜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되 이런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죄의 싹시 사망인 걸 알고 영원한 천국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 우리들이 이웃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7,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범죄함으로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하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범죄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 멸망한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범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불에 대어 보셨죠? 베는 것도 있고 넘어져서 쓸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화상이 참 아픈 것 같습니다. 조금 뒤어서 손에 물집만 잡혀도 너무 괴로운 게 화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9.12 사태 때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쌍둥이빛 건물로 가서 추락했을 때, 충돌했을 때 연료 가득한 연료가 동시에 그 건물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일어났어요.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 추락한 그 위층, 특별히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불이 타니까 온도가 약 500도씨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어떤 일 있습니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영상으로도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진짜 뛰어내리더라고요. 죽을 줄 아는데 500도씨로 뜨거워지니까 그 아픔을,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위층에서 80몇 층, 90층 그 이상에서 뛰어내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CNN 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무려 237명이 그날 그 위층에서 불을 견디지 못해서 뛰어내려서 추락사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계시록 20장 8절에 보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에요. 못인데 그냥 불이 붙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불과 유황으로 이글이글 끄는 못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영원한 고통, 절망, 후회, 낙심, 탄식이 있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 있는, 북한에 있는 어떤 수용소보다도 가장 처절한 수용소, 고문, 고통과 비교할 수 있는 영원한 탄식과 후회와 낙심과 고통과 절망이 있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족들 앞에, 이웃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친구들 앞에 이 지옥의 실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조금 거부한다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이것을 알고 있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정말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전도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가장 실제적인 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얼마 전부터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을 적어서 다섯 명씩 적어서 함에 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것을 하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이번 주에도 기도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마음을 쏟아서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은 거기 함에 넣고 기도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떤 시도를 실제로 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이 4.35 전도성회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아서 매달 첫 주를 전도성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성회 때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때로 불편해도 수고가 있어도 그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곳으로 여러분께서 오도록 그렇게 힘쓰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발의 모습은 어떠세요? 영적인 눈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세 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전도에 힘쓰되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알고 있는데 실제 전도하러 가려고 하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전도를 하려고 하면 막연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예전과 같지 않아요. 목사님,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적대적인지 몰라요. 그것이 실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 막연합니까? 왜 어려움을 느낍니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혼들을 구하는데 마음과 시간을 쏟지 않아서 그래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획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물론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할 대상들, 우리의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계획과 전략을 짜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는데 전략 없이 하는 사업 보셨습니까? 소비자가 소비자의 기호를 연구해요. 시장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광고할까 생각합니다. 아이템을 개발합니다. 유통전략을 짭니다. 작은 가게라도 어떤 계획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취업 준비를 하든 또 입시가 있든 어떤 공부를 할지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작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왜 그냥 하려고 합니까? 전도에 있어서도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시간과 노력을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영혼들을 뜨겁게 사모했던, 구원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9절에 이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략이 있는 거예요. 대상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냥 세상 말로 무대뽀로 나갔던 게 아니라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마음을 쏟고 전략을 짜서 계획대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략이 필요해요. 이번에 신학교 수업 시간에 한 학기 동안 우리 신학교 학우분들과 함께 전도에 대한 전략을 짰어요.
처음에는 짜는 거 보니까 가끔 보니까 막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실제 한 달을 보내고 나니까 한 달이 아니고 한 학기를 거의 보내고 나니까 전도의 계획들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계획지를 짜는 것을 봤습니다. 왜 짜야 됩니까? 전도는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마치 절벽난간 위에 서 있는 아이를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뭐와 같다고요? 마치 표현하자면 절벽난간에 서 있는 어린아이를 구하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조카나 손녀, 손주들 다섯, 여섯 살 되는 아이가 지금 절벽난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한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이 위험하다고 무대 보러 그냥 가서 예예예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위험하긴 위험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라면은 걔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주의했으면 딱 취해서 갖고, 물론 다섯, 여섯 살이니까 깍꿍한다고 안 통하겠지만 걔가 좋아하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 긴장을 풀면서 접근해갖고 가까이 가서 뒤로 가지 않고 무서워서 잘못 행동하지 않을 그때 접근해서 팍 잡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접근하고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그냥 막 한다고, 물론 그런 관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어떤 경우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상대방을 고려해서 영혼을 구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자실에 갔다가 저희 전도사님 한 분의 그 책상 가운데 두 권의 책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둘 다 전도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전도사님께 요청을 해서 두 권을 빌렸습니다. 하나는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과 부니엘 예술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있는 최병호 형제님이 쓴 열혈 청년 전도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둘 다 부산에서 사역하고 계신, 일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실질적이고 도전이 된 것 같아요. 이 두 분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분들의 뜨거운 마음 때문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잠깐 나누면 손 목사님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홀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각으로 딱 보니까 고생하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교회 간다고 핍박하지만 또 형제들이 핍박하지만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애쓰다가 결국은 식음을 전포해버렸어요. 여러분 다 따라하라는 소리는 물론 아니에요. 식음을 전포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안 먹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가서 어머니의 구원과 시급한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 있는 어머니니까 형제들을, 형제 누나 형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봤어요. 군대 갔는데 특수부대에 간 것 같아요. 그 부대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절대 못 드리겠어요. 아무도 가는 게 없었어요. 근데 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영혼들 딱 보니까 주님이 또 소원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나만 매맞아서라도 억지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소대원 전체가 주일날이면 주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가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상황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전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애썼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어떤 일 있어요? 제대하기 전에 꿈만 같았던 일, 전소대원이 주일이면 교회 가는 그 일이 있었어요.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목회자로 헌신했습니다. 조금 군대 가기 전에 일이죠. 목회자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시험을 봤는데 붙었습니다. 근데 가난하니까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입학금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입학금을 대어줬냐면 제가 뭐 깜짝 놀랐어요. 그 집 근처에 얼마 가면 절이 있어요, 절. 근데 가끔 갔다가 거기 주지 스님을 얼굴을 아는데 어느 날 올라갔더니 얼굴이 별로 안 좋으니까 무슨 걱정이 있냐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내가 등록금이 없습니다, 입학금이.
얼마 후에 주지수님 불러서 주면서 성불해라. 하나님이 주지수님도 역사하시더라고요. 통해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강도사가 되어서 부산 끝 어촌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작년 24명밖에 없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영혼들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자마자 얼마 지나서 성도들과 함께 100명을 전도하자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실제 100명을 전도했어요. 그 근처 십몇 킬로 가도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외져 있는데 얼마 후에 1,000명을 전도하자고, 진짜 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강도사님이.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고 전략했습니다. 얼마 지난지 않아서 실제로 1,000명에 가까운 900 몇십 명이 주일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불타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은 그 교회에 매년 수백 명의 불신자들이 세례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매년 있다고 합니다. 큰 도전이 됐어요. 또 최병호 형제님은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범어사에서 세운 한 불교 중학교에서 불교 학생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잘 나갔습니다. 친구들도 많았어요. 운동도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놀랍습니다. 고등학교를 지원해야 되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원서를, 이 친구, 이 형제님이 원서를 뺏어서 거기다가 기독교 학교인 분이엘 고등학교라고 이름을 써버렸어요. 근데 합격했어요. 또 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졸지에 기독교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불교 학생회 회장이요. 종교 시간마다 전도사님이 가르치는데 손을 들고 방해를 했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주님이 역사하고 역사하고 역사하니까 수업방해 하던 학생인데 어느 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수업 끝나고 나서 교무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믿겨진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변화됐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도 맞았어요. 일일이 찾아가서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따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따짐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따졌습니까? 너 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나한테 아직까지 소개를 안 했니? 너 친구 맞아?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 명만 교회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일일이 찾아가면서 따졌습니다. 너 진짜 친구 맞냐고. 만약 여러분의 주위의 가족들이 영적인 눈이 많이 열렸다면 여러분에게 따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후에 사명감을 가지고 800명 이상의 사람들,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불타오르는 열정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 목사님과 그 교회의 성도들, 또 최병훈 형제님이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계획을 하고 연구하고 전략을 짜는 모습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최병훈 형제님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4개라고 그래요. 돈이 많아서 핸드폰이 4개가 아니에요. 핸드폰은 하나인데 나머지 3개는 실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냥 기계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3,500명의 사람들의 휴대폰 번호를 아는 사람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핸드폰에 한 1,000개밖에 안 들어간대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 간증을 썼을 때 1,000개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나눠서 3,500명을 나누는 거예요. 왜 넣습니까? 전화가 오면 이 번호에 1,000개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쓰는 번호에 뜨면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번호가 와요. 그럼 나머지 3개를 얼른 켜서 빠르게 찍어보는 거예요. 그럼 용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친한 척하면서 딱 용팔이구나. 오랜만에 전화가 오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적인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이상하죠? 그런데 마음을 쏟고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ABC 단계로 하는 전도 수첩이 있다고 합니다. A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 이름이 있고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A, B, C가 적혀 있는 거예요. A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귀담아 들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집중해서 시간과 물질을 공략해야 된다고 그래요. 시간 나면 전화하고 밥도 자주 사주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비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지만 특별히 긍정적이지도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꾸준하게 친절을 베풀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특별 행사나 일했을 때 잘 지내다가 얘기하면 올가망성 있는 사람으로 불려놨다고 그래요.
C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거부감이 있어요. 민감합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피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보험을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자기 삶에 너무 실제적이고 관심이고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세워지고 마음이 가고 재정이 가고 시간이 쏟아지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로 오기로 된 사람 있으면 토요일에 연락을 합니다. 주일날 어디에 만날 건지 다시 알려줍니다.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은 사람은 모닝콜도 해줍니다. 비가 오면 데리러 갑니다. 약속했는데 안 오면 바로 그날 전화가 걸어서 그들이 부끄럽지 않게 다음에 만나도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전략들이 다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에 아까 손 목사님 교회에는 전교인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셀 모임도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셀에 어떤 한 그 부인이 등록하게 되면 그 여인의 부인의 남편은 3개월 안에 뭐 열이면 아홉 정도로 3개월 안에 교회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자분도 초신자인데 근데 그 일이 열이면 거의 대부분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 영혼들 남편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전략을 짜는 거예요. 셀 모임이 서로 교제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향해서 함께 전략을 짜고 기도하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낚시를 좋아한다고 소리를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셀 리더가 미리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인사를 한 다음에 아 토요일에 낚시 나간다면서요. 우리 셀 식구도 한번 나갔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제발 데려가 주세요. 몇 번 하면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낚시를 갑니다. 그러면 고기 잡기 위한 그게 아니에요. 간식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는 그 남편분에게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남편분이 남편분에게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낚시하는 법을. 그래서 낚싯대를 딱 드리웠는데 남편이 잡지 않고 자기네들이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얘기하죠. 김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하니까 고기가 잡히네요. 이 사람 못 잡았고 자기가 잡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김 선생님이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십니다.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같이 찌개를 끓여서 찌개를 끓여주면 정말 맛있게 먹고 그리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다 끝나고 돌아올 때 한번 식사 초대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면 대부분은 3개월이 안 돼서 교회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영혼들의 마음이 막혀서 안 나오는 것도 많지만 우리들이 마음을 쏟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전략을 짜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전도가 어려워졌다고 그래요? 그러나 좋아진 것도 참 많습니다. 핸드폰이 발달했습니다. 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부를 물을 수 있어요. 좋은 글, 재미있는 글 있으면 우리 아는 사람에게 보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선물도 보낼 수 있어요. 유리하게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사모가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사사모 치유 간증, 그것을 가지고 또 신문에 난 것, 또 우리 교회 소식지에 난 것, 또 우리 전도지를 만든 것 가지고 가서 설명해 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번 하고 맛집 소개하듯이 한번 하고 관심 없다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 그 영혼을 내 자신과 같이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대가를 치르고 수고해야 됩니다. 영혼을 건지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마치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전도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적용해도 동일한 거예요. 수고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할 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니 참 좋습니다. 와보세요.
사사모 모임에 한번 와보세요. 참 좋습니다. 예, 제가 들으니까 거의 국어책 읽듯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사모 모임 와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신 있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예수님이 내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자신 있어야죠. 내가 경험한 좋은 맛집만 해도, 좋은 물건만 알아도 거기에 대해서 막 자신 있게 침을 튀겨가면서 자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어떻게 자신 없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친절하게 해야 돼. 웃으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잠깐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 보면서 웃으면서 자신 있게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으니 참 좋습니다. 사사 한번 몸에 한번 와보세요. 예, 완전히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 정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진짜 웃으면서 하면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마음에 뭔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전도는 또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략이 있으면 새로운 방법,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시켜드리면, 거기 세계로 교회 한 나이 많은 허리가 90도 구부러지는 시골 할머니가 계셨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말 주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쏟는데 주님이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웃이 가꾸는 파밭으로 갔습니다. 파밭, 농사짓는 파밭으로 갔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그 주인하고 하니까 얘기하다가 내가 오늘부터 파밭 이거 하는 거 도와줄게.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 팔을 돕는 거예요. 이웃집 할머니가 처음에 도우니까 좋았는데 시간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녁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와서 파밭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의 마음이 부담이 100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와서 또 파밭을 막 가꾸는 거예요. 어르신, 아, 왜 이러십니까? 제가 일당 드릴 테니까 가시지요. 뭐라고 합니까? 일당 필요 없고 우리 귀에 한 번만 꼭 와봐.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오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구령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식으셨다면 그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왜 복음에 대해서, 구령의 열정에 대해서, 영혼을 구하는 데 대해서 마음이 식었는지 그 힌트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25절 이하에 보면 남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이 행동을 바뀌어서 돌변해서 마을로 뛰어갑니다. 28, 29절 보니까 여자가 물도기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남들의 눈을 피했던 사람이에요.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꾼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판 때문에, 처지 때문에, 과거 때문에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잊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달려가서 소리치는 복음의 메신저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180도 바뀌겠어요? 메시아를 만난 감동이, 구원자를 만난 감동이. 여러분과 제가 입술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닫힌다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멈춘다면, 그 수고가 자꾸 없어진다면 무엇이 문제예요? 구원받은 감격, 주님을 사랑하는 뜨겁게 주님을 만난 감격,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사라진 것입니다. 시그러든 거예요. 만약에 이 구원의 감격,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었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전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근데 그것을 버려야 돼요. 가서 이웃들에게 또 어떤 경우는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이 차갑게 반응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속으로 거봐 안 되잖아. 그리고 낙심하세요. 그때 이렇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믿기 힘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었구나. 참 감사하다. 저들에게도 이 복음을 다시 전해야지. 저는 언제부터 그렇게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빛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복음인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라고 부르고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됐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던 그 주님, 저들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CCC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전도의 결과는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각 봤을 때 실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기도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기억할 때 결과에 대해서 막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내가 다 책임지는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을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요즘에 마음이 다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손 목사님은 부산을 포함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그 지역, 예전부터 30% 이상 되는 것, 거기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 걸 봤어요. 저도 그걸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그것,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 나도 그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거기에 내 관심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짜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입술이 돼야 돼요. 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입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주님의 심장이 돼서 영혼을 주님과 함께 품고 같이 기도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 주님,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멸망의 자식인데 나를 어둠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던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 이웃들, 친구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더 건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걸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8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더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이랑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것은, 그냥 잘 지내고만 있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잘 지내는 거 말고 그냥 잘 지내는 거예요. 부딪히고 힘들고 전도하면 수고하는 것, 그게 싫어서 복음은 안전하고 그냥 가족들하고만 잘 지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쌓기 위해서 잘 지내는 거 말고 직장에 5년, 10년 다녔는데 저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른 곳에서 내가 할 소리들 화내야 될 때 못 할 수 있으니까 불편할까 봐 또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주고 수고해야 되니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냥 잘 지내기만 하고 입술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그건 악한 것이다. 왜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구세주 아무 길이 없으니까.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들이 절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 2, 3분만 우리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잠깐 눈 감아보시고요. 우리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방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 마음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 한 명이 회개하지 않는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 정도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한 영혼 한 영혼이 보배인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너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느냐? 너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잃어버린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느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있느냐? 내게 내 이웃들을 맡겼는데 직장 종료들을 맡겼는데 친구들을 맡겼는데 어떤 지역을 맡겼는데 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느냐?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2, 3분 기도할 때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들을 구원할 전략들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들이 활짝 열어지게 하셔서 내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에 안기는 역사들이 있게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2, 3분만 우리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원 초청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탄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고 죽으시기까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아버지의 심장에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멈출 수 없어서 영혼들 향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 중요한 한 방편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내 모든 마음을 쏟고 나의 시간과 모든 관심을 쏟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략을 구하며
아름다운 발걸음이 돼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생명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식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이 식어서,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 때문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뛰어가서 와보라, 여기 메시아가 계시지 않냐는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을 향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지금 거리에서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남들이 거절한다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이 복음을 깨달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나만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느꼈던 복음의 빛인 자로서의 삶이 내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날을 기대합니다. 속히 우리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 이웃들이 주님 앞에 나올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나의 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 초청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년 동안 자녀를 잃고 찾아 헤맸던 부모, 자녀를 잃어버린 그 절규보다 더 큰 절규로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시는, 교회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니신 분들, 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신 분들, 우연히 이곳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목 놓아서 찾고 계세요. 왜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인이 돼서 타락해서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남들과 비교해서 좀 나을 뿐이지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세상 욕심들이 있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종교로도 교육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죄의 종된 상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결국은 우리 행한 대로 죽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 결과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비참한 운명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죄 없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름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20년, 어떤 분에게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상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추적하고 계세요. 내 아들이 너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을 얻을 뿐만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령님께서 죄 때문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우리 죽었던 영을 육체는 살아있지만 다시 살려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걸 아니에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내 죽은 영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연합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락, 천국을 경험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를 위해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이제껏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예수님께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께로 내가 달려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 시간 나의 구원자로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 사역자분들이 신앙에 도움되는 책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주세요. 내가 이제껏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역자분들이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할 때 약속 그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너에게 새 생명 주기 원한다. 이것이 구원의 길. 다른 길은 없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회개하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립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책 받으신 분 말고요. 예, 손을. 예, 저 계시는데요. 예, 조금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는 예, 감사합니다. 예, 뒤쪽도 보시고요. 예, 우리 사역자분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결단하신 분들 또 이미 영접하신 분들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마음으로 고백할 때 회개하고 고백할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함께 여러분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 대신 십자가를 짊어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또한 부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죽은 제 영을 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제 영을 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합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제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제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